창세기 3장, 인류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탄은 자신을 높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사탄을 불못에 넣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최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이로 인해 원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원죄는 대대로 유전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인간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금방 죽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930세를 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